여당이 물꼬를 틀고 야당이 응수에 나서면서 수도권의 서울 편입 문제는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논리와 속도 경쟁에 휩쓸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의군. 대구와 경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모두 합의하고 절차를 밟았는데도 지역 소멸 우려가 제기되며 편입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김포 편입은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관련 지자체가 모두 동의한 군의군과 달리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고 경제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현 정부 약속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비대화가 문제잖아요. 그 안에서의 그냥 파일을 조금 다르게 나누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전문가들 중에도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좀 급조됐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갖게 하죠. 서울과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는 주변 시들과의 어떤 뭐 결합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제 논의가 구체화한다면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 이전 가능성, 세수 배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등 갈등 요소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